안녕하세요. 스트리 가이드 피아노의 정과장입니다. 네, 오늘 이제 벌써 화요일입니다. 요즘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하고 올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 슈베르트의 이 세레나데라는 곡이 있습니다. 이 곡은 그냥 딱 들으시면은 아, 이 음악이구나 하고 되게 많이 친숙한 그 곡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이 곡으로 마지막을 하려고 해서 지금 한참 연습 중인데 이 곡은 제가 그 카카오톡으로 그 피아노 레슨을 예전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게 피아노가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배웠어요. 근데 독학으로 하는 그때도 있지만 독학으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. 독학으로 만약에 피아노를 5년 배울 것 같으면 그 도움을 받으면 그 시간을 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배워야지 그냥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연습한 데까지만 이게 총 보면은 페이지가 한 페이지, 두 페이지, 세 페이지, 네 페이지 있는데요. 지금 이제 두 페이지 정도만 지금 연습을 좀 했어요. 한번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예. 연습도 실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. 아유, 다시 해보겠습니다. 까지인데요. 지금은 이제 천천히 한번 친 거죠, 그냥.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 손가락에 이 건반을 누르는 터치감, 그 다음에 악보에 있는 액센트, 점점 크게, 점점 약하게, 또 굉장히 여리게 이런 표시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, 악보에. 근데 우선은 손가락이 제대로 이 건반을 누를 때까지는 연습을 해놓고.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손가락의 터치를 이제 약간 그 감정을 좀 섞어가지고 하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그 피아니스트 분들 막 이렇게 온 몸으로, 그러니까 이 음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때도 처음에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그래야 진짜 아, 음악가, 이게 이 연주가가 한 그 피아노랑 일체가 돼가지고 멋진
그 음악이 탄생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뭐 아마추어가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. 이번에 조금 강도를 조금 넣어볼게요. 여기까지는 지금 한 50% 된 거예요. 여기서 안 틀리고, 이게 좀더 미끄럽게 넘어가야 되고, 이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옵니다. 거기까지 연습을 해서, 한번더 연습하고, 세 번째 완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, 보통 클래식은, 뭐, 지금까지 해봤지만, 한 곡을 제대로 완성하려면요, 한달 반에서 두달 걸립니다. 그래서, 어쨌든 요 곡을 올해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요.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